축하드려요. 상무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네요. 도와주다뇨, 윈윈인데. 그러게요. 윈윈해야 되니까 상무님도 하나 얻으셔야죠. 뭐요? 사람 한명 데려와야죠. 상무님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고요? 아니요. 제가 만나서 뭐합니까? 한나 상무님이 직접 만나셔야죠. 나 싫다고 떠난 사람을 내가 왜 만나요?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세요? 그런 말 회사 생활에선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. 할말 없을 땐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있을 땐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세요. 뭘까요? 이 가르치는 듯한 말투는? 그렇게 들리셨어요? 네. 맞아요.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. 상무님이 나를 왜 가르쳐요? 약속한 게 있어서요. 선택하세요. 내말 듣고 원하는 걸 얻을지, 자존심 세우고 원하는 걸 놓칠 건지. 그게 선택하라는 말투예요?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투지. 저도 한나 상무님에게 하나 약속할게요. 뭐야? 지금부터 속이거나 이용하는 거 없이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모두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?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죠. 무슨 약점이요? 박 차장님은 자신이 한나 상무님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떠난 거니까 무슨 말로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. 그럼 가서 칭찬할까요? 박 차장이 최고다. 꼭 필요하다. 그게 설득입니까? 놀리는 거지? 흥분하지 말고, 감정 드러내지 말고, 담담하게 말하세요. 뭐라고요? 당신이 필요하다.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당신이 반드시 필요하다.